코디 토너먼트를 실시를 했어요. 영광의 1위를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십니다. 개성 취향이 있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죠? 난 1등을 알 것 같아. 1위를 알 것 같다고요?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빨리 보여주지 마. 어, 다 다르네요? 구원이었습니다! 회사님이 8점만 좋아해서 최종 승자로 대결합니다! 이제 실전 과제를 하실 거예요. 블랙핑크의 대표곡을 모티브로 한 블랙핑크 콜라보레이션 의상을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앞에 게 자료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대표곡의 레퍼런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관련된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패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이 네 분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생각을 메이플 월드에 잘 녹이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이플 소리 코디 아이템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메이플 소리 아트팀 금손 세 분입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와, 소름 돋았어. 아, 이 세 분도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텐데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으세요, 이 세 분에게는? 저는 이렇게 뭔가 상상으로 말하는 이 허망한 거를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저희가 탁 전문가십니다. 탁탁탁탁 전문가.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션을 시작합니다! 어땠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네. 마지막처럼 때나 붐바야 때 이 룩이 되게 마음에 후복. 들었거든요. 그치? 이런 거. 프레피 룩이라고 하죠? 프레피, 네, 프레피 룩을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왠지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메이플 스토리에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핑크 체크 스커트도 귀여울 것 같고. 아, 패턴이? 남자는 멜빵인 네. 게 귀엽겠다. 핑크. 색은 그냥 진짜 핑크로 가요? 네, 봐요? 저희 핑크 팀이니까요. 그랬군요. 뭔가 그 지팡이 저 막대기 부분이 막 길고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뭔가 미스티컬한 느낌이 더 나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되게 신비로운 캐릭터들이 많아서 뭔지 알 것 같아. 되게 마법? 네, 마법. 마법 뿅뽕 같은. 메이플 스토리에서 우리의 뿅뽕은 이런 느낌이다. 좋아요. 그리고 저 하트 부분에서 좀 더 버튼도 뭔가 빛이 나는 뭔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 맞아. 핑크, 핑크 다이아몬드. 일단 천천히. 네, 되게 바쁘셔, 지금. 그것도 뭔가 그 핑크, 뭐라 해야 되지? 루비 잼 하트에서. 잼 하트? 네, 우리 붐바야 느낌. 그 헬멧이랑 롤러 스케이트도 아이템 있으면 너무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네,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이것도 껴요 말아요? 고글 같은 거? 껴야죠. 미안합니다. 네, 궁금해요. 필수예요, 이 안경은. 그리고 여기 막 캐릭터가 좀 다양하니까 막 네. 고양이 귀 모양 헬멧 이런 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고양이? 맞아요! 아, 근데 고양이도 귀여워요. 좋긴 한데 귀여워. 토끼도 한번... 아, 토끼요? 한쪽만 토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럴까요? 양쪽 하시는 게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네. 오, 귀여워!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무기가 없어. 아이스크림부터 그리자. 아이스크림부터? 아, 요거? 네. 무기를 요거. 아이스크림으로 해도 너무 귀여워. 근데 아이스크림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엽잖아, 사실. 그 별사탕이 막 떨어지는 거야. 때릴 때 별사탕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레인보우 그거 뭐지? 아, 레인보우 뿌리는 거요? 네네, 약간 네, 그런 네. 것도 귀엽겠다. 아, 근데 아이스크림은 블랙핑크면 안 돼요? 귀엽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걸어 다닐 때 롤러스케이트 약간 막 무지개 이렇게 막 슝슝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펙트가 네. 가능하죠. 오, 귀여울 것 같아요. 그치? 핑크 베스트에 검은색 타이에 안에 흰색 셔츠 이런. 너 뭔가 약간 지금 직접 그리고 싶지? 조금. 해봐. 아니, 시도는 해봐야 돼요? 시도는 한번 해보시면 뭐죠? 왜 본인이 하는 건데? 검은색인가요? 네. 그럼 되게 잘 그리시네요. 로제 되게 잘 그려요. 채영아, 좋아. 이제 나와. 좋아, 나와. 잘 그렸다, 진짜로. 생각하시는 건 다 말씀 주셔도 돼요. 우리는 무기를 멋있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을 살려서 코를 살려서 뭔지 뭔가...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살려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쪽이랑 완전 차별화할게요. 네. 네. 달 맞아. 느낌은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코디에 좀 위험해. 아니에요? 밝은 달은 있는데 좀 어두운 달은 많이 어둡달. 없어서 어둡달 좋다. 그 핑크 연기가 이렇게 쓰기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옷부터 만들자. 옷이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 옷이 진짜 어려운데. 아. 그거를 좀 약간 베이스로 한번 디자인을 해봐 주시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네네네네. 더 내볼게요. 아니면은 남자는 옷은 조끼 좀 이렇게 가려진 어, 조끼. 그런 거. 닌자처럼 마스크처럼 약간 도정 느낌. 네네네. 약간 닌자처럼. 어? 어 갑자기 와우. 아니면 그거 할까? 저기에다가 그거 동그란 우리 그거처럼 아예 나시로 해서 그쵸 조끼 느낌으로 이런 팔토시 디테일 가능한가요? 팔토시 가능한데 남자 쪽으로요? 네 남자 쪽으로 그럼 여자 스타일은 어떻게 크롭도 있나요? 크롭에 이렇게 좀 길게 뭔가 이런 디테일이 좀 있으면 귀여울 것 같은데 뭐 이런 하네스 같은 디테일이 저희 이번에 핑크 배너에서 좀 포인트가 약간 있었기 약간 펑크한 느낌으로 네. 좀 장식적인 네. 요소가 많은 걸로 네. 약간 라인 문양이 그래서 좋죠. 중앙에 여기다 핑크 꽃을 이렇게 담았는데 좋아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짜리 있잖아요. 아, 그 점프수트? 어, 점프수트처럼. 아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크롭으로 두 개를 이렇게 나누던가. 아니면은 바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길게 뭔가를 했었거든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네네. 그래서 아. 그런 느낌으로 해도. 그냥 검은색 머리띠가 귀엽고. 맞아, 같은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두줄 얇게 했으면 귀엽고. 왜냐면은 메이플의 머리가 다 이렇게 하얀 빛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런 정 이것보다 조금 더 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아니면 차라리 남자 버전은 장미를 하나 다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머리에 옆 머리 이렇게 브로치 머리가 있으면은 옆에 이쪽에 살짝 네. 뭐가 있는 게 나아. 맞아 맞아. 저 무기 너무 귀엽다. 진짜. 저 무기 휘두를 때 핑크색 네. 이펙트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휘두르면은 핑크색. 아 귀여워. 저 옷이 귀여워. 가운데 핑크. 어 맞아 맞아. 어 좋아요 좋아요. 우리 거 안 뽑히면은 근데 없어지는 아이디어잖아. 우리 거 안 뽑히고 누가 훔쳐서 쓰면 어떡해? 열심히 하면 누가?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어? 10분이요? 어떡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 좋은데요? 이거 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예 없었던 느낌이 돼서 느낌 맞아. 네. 아 예쁘다. 당장 사고 싶어. 핑크팀은 요거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자, 세정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메이플 패션계의 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메이플 패션 컬리지에 입학한 블랙핀 네 분이 드디어 이 영광스러운 첫 번째 컬렉션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블랙팀? 네, 만족스러워요? 아, 저희는 이제 혁명을 거의 일으킬 정도로 혁명 메이플 월드에 없던 그런 디자인과 어떤 디자인 네, 혁명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봤었을 때도 핑크 팀도 기가 막혔거든요. 저는. 기가 막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각각의 의상을 나오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거거든요. 공정한 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공정해야죠. 그리고 그분을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총괄 디렉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총괄 디렉터님도 계시지만 그 아트 디렉터님도 그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네네. 심사에는 공정하게 좀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제가 네. 뭐 블랙팀 소속이었다고 또 편파적으로 절대 안 하고 바로 탈퇴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공정하게. 자 그러면 어느 팀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느 팀부터? 핑크부터 할게요. 핑크 팀부터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핑크 팀부터. 리사님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헬멧 저희 붐바야 때. 그 오토바이 씬에서 저희가 헬멧 다 하나씩 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 고양이 귀였는데 제가 고양이보다 토끼가 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무기 맞아요. 무기는 아이스크림으로 저희 네. 뿅봉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좀 약간 되게 마법 뿅봉으로 네. 네. 미스티컬한 느낌으로다가 의상은 프레피 룩 저희 그 마지막처럼 때 의상에 맞춰서 이렇게 교복 그리고 신발은 롤러 붐바야
와, 신발 너무 귀엽다. 그럼 네. 망토는 어떻게 입어요? 망토는 등에. 아, 등에 이렇게 크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의상 소개 자체가 굉장히 강렬했었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정말 흠뻑 빠져서 봤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사실 두 분의 심사평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핑크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러블리하면서 핑크빛 그런 귀여운 느낌을 잘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색감 하나하나를 지금 다 두 분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 베스트랑 이 나비 넥타이는 제가 직접 그렸어요. 직접. 디렉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런 스타일은 메이플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이제 높은 스타일인데 색깔 조합이 굉장히 이제 센스가 있다고 보고 네. 특히 헬멧을 토끼로 바꾼 거는 신의 한 수다. 아! 근데 블랙팀은 어떻게 보셨어요? 블랙팀은요? 아... 아, 이거 벌써? 근데 귀여워요. 그리고 그 메이플 안에서도 결혼도 하고 커플도 많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 오... 맞췄어요. 어? 맞아.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귀엽지 않나. 귀여운 네, 그래서 커플룩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신발, 저는 원래 신발을 잘 안 사용하고 맨발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건 신발이 너무 귀엽게 나와서 여기선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건 가면 레인보우가 이렇게 남기기로. 어, 우리 아트팀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가자. 가자. 우와. 오. 의상이 엄청 디테일해. 저희는 이번에 나온 핑크 베놈의 곡에 맞춰서 뭔가 좀 시크하고 이렇게 좀 얼굴을 이렇게 좀 가리는 이런 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옷들에 살짝 저희 실제 뮤비에 입었던 의상을 좀 이렇게 모티브로 많이 따와서 그렇다. 디테일도 많이 넣었고요. 무기는 저희가 이 송곳니 모양으로 좀 크게 네. 엄청 멋있다. 클 예정이에요. 굉장히 네. 굉장히 클 예정입니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혁신적으로다가 네. 그리고 저희의 망토는 뒤에는 큰 핑크빛 검은 달이 있을 예정이고요. 밑에는 잔잔하게 핑크 스모크가 낮고 길게 깔아주기로. 저희는 딱 누가 봐도 핑크 베놈을 모티브로 한 컨셉추얼한. 일단은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해주신 거라서 느낌이 이제 확 오거든요. 아, 두 분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핑크 베놈 그 자체인 것 같고요. 그 핑크 베놈을 메이플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리고 메이플 하고 있는 유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아트 디렉터님도 뭐 함께 작업을 하셨으니까. 네네. 일단 뭐 펑크한 그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렸고요. 다른 것보다 요 송곳니. 이게 사실은 송곳니를 저희가 이제 아이템으로 풀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거를 이렇게 디자인으로 문양으로 풀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했고. 맞아요, 맞아요. 무기에서 또 그 송곳니를 또 다시 또 표현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호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많이 약간 어두워지셨네요, 두 분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귀여워. 디테일하고요. 진짜 크리에이티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의상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도 되게 되게 무서운데도 귀여운? 느낌이 예. 카리스마. 아, 카리스마 딱 그 이게 바로 카리스마 안 챙겼다는 그 얘기가. 블랙팀도 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충분히 할만하다, 부딪혀볼 만하다. 서로 그러니까 매력이 다르니까. 다른 매력이다. 네, 다른 매력이니까. 상당히 그 인상 깊은 얘기를 좀 두 분이 들어봤으면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두 팀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제는 최종 출시 의상 결정을 위해서 잠시. 논의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는 데 앞에서 논의할 거예요. 연기. 진짜 이렇게 안 들리다니. 진짜 안 들리네. 진짜 안 들려. 아니 근데 블랙은 어? 아니 그 핑크는요? 아 그래요? 아 예예. 예. 결론이 나오긴 남았는데 되게 좀 묘한 결론이 나왔네요. 얼마나 안 돼. 두 팀 모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메이플 패션 컬리지 블랙핑크 콜라보레이션 의상 출시의 영광을 얻은 팀은 과연 누굴까요? 핑크팀!
승리를 확신하시나요?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너무 빵점이어가지고 저의 운이 여기로 쏠리지 않았나. 0이라는 건 가장 완벽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블랙팀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무엇을요? 승리를 확신합니다. 승리를 확신한다? 제네님은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저희 다시 물어봐주세요. 다시? 핑크팀은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네. 정말 팀이군요, 여러분들은. 다 있어야 돼. 자, 이제 다 내주세요, 그냥.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패스 컬리지 블랙핑크 콜라보레이션 의상 출시의 영광을 얻게 된 팀은 바로! 블랙핑크 팀입니다! 블랙핑크 팀입니다! 블랙핑크 팀입니다! 아, 뭐야? 어? 블랙핑크 팀! 아, 뭐지? 이게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일단 네, 두 팀의 의상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의상이 너무 각각의 매력이 이제 한쪽은 정말 귀엽고 깜찍한 하나는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독창적인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의상을 선택하기보다는 저희 아트팀이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이제 팀의 의상을 파이팅! 농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의 의상을 모두 출시하기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슬플 뻔했다. 한 분은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아, 네네. 창작에 대한 기쁨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예, 두 팀 모두 선정이 되셨는데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같이 그리고 메이플 유저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두 블랙 핑크께 다 나와서 근데 제가 봐도 아 여기서 아 이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건 내가 꼭 갖고 싶다 하는 게 양쪽에 다 있었어 갖고 어느 한쪽이라도 없었으면은. 조금 생각났을 것 같아요. 로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블핑. 네, 고르기 힘드셨죠? 그래서 저 앞으로 되게 열심히 할 거거든요. 메이플 열심히 하겠대요. 여기 한 분 드셨네 또! 굉장히 훈훈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완벽한 마무리를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아, 메이플 패스터 컬리지 초대 입학생 블랙핑크 여러분 전원들은 단 한 분의 탈락 없이 저런 메이플 패션계 성공적인 데뷔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말씀씩 또 이렇게 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오늘 이 장소도 그렇고 이렇게 패션 칼리지를 온 느낌이 들어서 yeah. 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팬 여러분들이 우리가 디자인한 거 얼른 막 사용하시고 막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메이플 할 때 코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했어갖고 이번에 이렇게 뭔가 캐릭터랑 패션 쪽에 이렇게 관련된 걸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의상이 나오면 또 막 바로 사서 헤네시스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또 앉아 계시겠네요. 네, 막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저희 양쪽 팀의 의상도 많이 이렇게 섞어서 또 새롭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딱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다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좋아하던 메이플 스토리랑 가깝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꿈 같고요. 직접 제가 입었던 의상을 코디해주시는 아트 팀 분들도 실제로 만나 뵙고 이렇게 약간 제가 게임 속에 있는 그런 행복함이었어요. 직접 코디도 만들 수 있고 엄청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랑 어떻게 한 번씩 코디를 해서 각자 게임 속에서 만나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사실 그 네 분 덕분에 메이플 스토리의 매력을 원래 알고 계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 매력에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부터 메이플 스토리 입덕 1위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 블랙핑크 콜라보 의상 출시를 기대해보면서 메이플 패션 콜리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용사님들 고맙습니다. 네.